대한민국은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죠. 이번에 선거일 언제인지 아세요? 아, 이번에 네, 5월 9일에 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하실 건가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네. 멋진 선거할 거예요. 이건 제대로 뽑아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선거일은 5월 9일입니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6일. 짧은 준비 기간에 대한 걱정은 없을까요? 여기 선거다 보니까 다 틀리는 것도 있어요. 날짜가 갑자기 당겨지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제19대 대통령 선거 준비 현장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선거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른 선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선거 종합실. 19대 대선을 총괄 감독하는 곳입니다. 전국의 선거 진행 상황을 총지휘하는 것은 물론 사전투표가 끝나면 CCTV를 통해 투표함 보관 상황도 확인합니다. 저희 의원의 직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이번 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현장입니다. 불법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는데요. 자발적인 참여. 공정선거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좀 더 아름답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 표 한 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명감을 갖고 왔습니다. 자, 화이팅! 공정선거 지원단 행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시민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3천여 명의 공정선거 지원단. 공정선거 지원단을 통해서 선거법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법 행위 경우에는 감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사이버상에서 활약하는 공정선거 지원단도 있는데요.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에서는 인터넷과 SNS 등에서 일어나는 비방,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을 감시, 단속합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 경미한 사항은 삭제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는 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입후보자와 선거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선거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세금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 가지를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은 최근 5년간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선거 운동 방법은 물론 선거 비용까지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후보 설명회를 들었고 많은 이제 그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서 앞으로 이제 그 선거 운동 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또 다른 선거 준비로 한창인 이곳 투표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을 점검 중인데요. 한 투표소에 사용되는 투표 관리 용품들을 모두 꺼내 보니 약 20여 종에 이릅니다. 낯선 용품도 보이는데요. 투표 시작 전에 투표함을 봉인하기 위한 자물쇠고요. 옆을 보시면 잠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잠그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히 관리되는데요. 눈에 띄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대형 기표대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보시면 그 기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휠체어 타고 들어오셨는데 손이 닿지 않아서 기표하시기 힘드실까봐 기표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심한 배려까지. 뿐만 아니라 휠체어가 들어갈 정도로 너비를 넓혀서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필요하죠. 네. 그렇다면 개표 준비 상황은 어떨까요? 원활한 개표 진행을 위해 담당자들에게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하는데요. 이어 모의 투표 용지를 활용해 이상 여부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혹시 모를 기계 장애에 대비한 교육도 빠질 수가 없죠.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완료. 여기 기계에 종이가 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뿌려주면 종이가 빠지고 먼지도 제거돼서 다시 작동되기도 합니다. 철저한 준비만큼이나 투표 참여도 중요하겠죠. 사전투표일은 5월 4일과 5일 이틀로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요. 본투표는 5월 9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번 대통령 선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